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다 대통령이 되면 탈당을 했었단 말이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을 해야 돼. 문재인 정치적 중립 이런 거 좋아하잖아. 원칙 따지고. 근데 왜 정치적 중립 타령하던 인간이 민주당 탈당을 안 하냐고. 노무현도 대통령 되고 탈당했어요. 노무현뿐만이 아니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모두 대통령 되면 탈당을 했어. 근데 문재인은 지금도 탈당을 안 해. 왜일까? 꼼수가 있단 얘기야. 잊혀지고 싶다는 인간이 SNS 나게 하면서 문천지, 털천지교 신도들을 아직도 관리하고 있어. 다시 나오려고 그런 거지. 내가 수개월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거지. 왜 탈당 안 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 없다. 잘못된 관행이다. 이게 왜 잘못된 관행이야? 원칙 따지는가? 원칙주의자라며 지금까지 거의 국룰이었는데 대통령 되면 소속 당에서 탈당하는 거는 국룰이었는데 왜 문재인만 원칙 따지는 인간이 탈당 안 하냐고. 분명히 문재인은 등판해. 신당을 창당하건 내각제 개헌을 해서 초대 총리가 되건 분명히 나온다. 출당 조치를 하면은 수박들 세력은 지리멸렬하게 완전 와해가 돼버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원팀을 만들 수가 있는 신의 한수고 적폐 내각제 세력들의 책동을 미연에 붕괴시킬 수 있는 신의 한수예요. 문재인 출당 분위기를 계속 꺼뜨리지 말고 이어나가야 돼. 근데 내가 나서서 끌고 가기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게 많아서 민주시민들에게 맡길게요. 원래 가수들이 콘서트에서 노래하다 힘들면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마이크 넘기잖아. 마이크 넘기는 거야 나는. 민주시민들이 여기저기 문재인 탈당이 신의 한수다. 이재명 살리는 길은 문재인 탈당이다. 문재인 탈당 하면 수박 세력 와해된다. 문재인 왜 탈당을 안 하고 아직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각제 개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함께해요 여러분. 떼창 준비. 출당 조치를 이재명이 시원하게 선언을 해버리면은 진짜 이재명이 모든 판을 다 뒤집어 엎고 엄청난 판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중도 세력들이 다 이재명으로 결집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이 이걸로 분열되지 않아요. 이미 분열되어 있는 걸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이 민주당을 분열시켜 놨는 걸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 죽이기 하고 이재명 지지자들 찌빠네 뭐네 하면서 계속 모멸하고 손가 혁이네 록가 혁이네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했구만. 문재인이 명분이 왜 없어. 이재명이 당한 거 자기가 당했으니 더 잘할 텐데. 얼마나 당했어. 나는 박근혜 정권 때 성남시장 이재명이 탄압받고 그래서 그래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생겼으니 이제 이재명이 탄압받고 압수수색 검찰 소환조사 재판 덜 받겠거니 했는데 웬걸 박근혜 때보다 더 탈탈 조졌어 이재명을. 별의별 사건 사고들 만들어내고 소설들을 쓰고 김부성건이다 일베설이다 조폭 연루설이다 형수 쌍욕건이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건이다 끝도 없이 이재명 괴롭히고 죽이게 했다고. 문재인이 왜 명분이 없어. 문재인 탈당이라는 게 신의 한 수는 확실해. 원래 대통령 하면은 탈당하는 거야. 탈당하고 자기 밑에 꼬봉들하고도 연을 끊는 게 전직 대통령들이 하는 거였어. 김대중은 대통령 퇴임하고 연을 끊었어. 자기의 지지 세력인 동교동계 정치인들 앞으로 동교동계라는 말 쓰지 마. 내 이름 팔지 마. 동교동계로 모임을 갖거나 이용하지 마. 이랬다고. 그래서 동교동계 사람들 별로 안 만났어요. 퇴임 후에. 근데 문재인은 잊혀지고 싶다는 인간이 친문 수박 끝나게 만나. 김영삼 노태우 노무현 다 탈당했다고 대통령 되자마자. 문재인 너도 탈당하라고 원래 했던 거야. 국룰이라고. 무슨 꼼수 때문에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냐고. 수박들하고 아직도 내통하고. 이재명이라도 돕던가 그러면. SNS는 터해대면서 책 추천하고 있고 감자 파묻는 거나 올리고 있고 거짓말쟁이 아니야. 문재인 전 대통령 당분간 민주당 포함해서 정치인 안 만날 것. 4월달에 얘기했는데 수박들 나이 찾아가. 양산사죄 거짓말쟁이 김남훈 이 사람도 문파지 문꿀 오설이 이재명 죽이기 하고 문재인 이낙연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은 만나서 신나한다. 정치인 안 만난다면서. 또 청와대 친문 윤건영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 일선에 나서는 일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다 구라야. 잊혀지고 싶다면서 안 잊혀지려고 SNS 질문하고 정치인 안 만난다고 그러면서 수박 정치인들 다 만나고 문파 친문 유튜버들도 다 만나고 이런 얘기 했잖아. 대통령 하던 시절에 임기 이후에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나와? 휴가 간다 뉴스 기사 나와. 쓸데없는 책 추천한다고 또 나와. 기똥찬 인간이지. 하여튼 문재인 출당시켜야 돼 이재명이.